2018년 연말을 맞아 치흥시에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핫한 장소를 소개해드릴게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신천역에 있는 희망트리. 희망트리는 12월 1일에 설치가 돼서 1월 첫째 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희망트리 앞에서 사진 찍는 인생샷 한번 남겨보는 거 어떨까요? 작년 한 해 시흥시에서 겨울 스포츠로 인기가 많았던 월곶 에코피아 눈썰 매장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. 월곶 에코피아 눈썰 매장은 12월 21일부터 운영해서 2월 24일까지 운영한다니까 꼭 참고하시고요.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나 50%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? 50% 할인도 받고 재미있는 눈썰매도 타고 얼마나 신나! 시흥시 시립합창단의 두 번째 창작 뮤지컬 소원택시. 창작 뮤지컬 소원택시는 12월 31일 월요일 시흥시청 늪내홀에서 공연을 하는데요. 12월 첫째 주에 공연을 했었다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앵콜 공연을 하는 거라고 하네요. 모두 다 1970년대 시흥을 보고 싶다면 뮤지컬 보러 늪내홀 한번 찾아가 볼까요? 이번 소개할 곳은 시흥시 월곶포구에 있는 네온조명. 월곶포구를 거닐다 보면 네온조명을 볼 수 있는데요. 일몰 시간이 되면 예쁘게 반짝이는 네온조명 아래서 사진 한 장 찍어보시는 거 어떨까요? 이번에 소개할 곳은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에 있는 전망대 카페입니다.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 카페에서는 서해안의 낙조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. 모두 서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보러 선사유적 공원 전망대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? 올겨울 시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섯 곳 소개해드렸는데요.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되셨다면 모두 시흥으로 놀러오시은!